뉴스 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앞으로 2년간 충북도 의회와 청주시 의회를 이끌어갈 후반기 의장단이 확정됐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의회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여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해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의장에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문희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전반기 민주당이 다 차지했던 두 명의 부의장은 이번엔 여야가 사이좋게 나눠 가졌습니다. 민주당 이영 의원과 통합당 오영탁 의원이 각각 부의장에 당선됐습니다. 대신 합의에 따라 6개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모두 맡기로 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각 당 원내대표도 새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에선 3선의 황규철 의원이, 통합당은 초선인 이옥규 의원이 대표를 맡아 활약할 예정입니다. 후반기 도의회는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인력 도입 등을 최대 과제로 꼽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8월로 예정된 청주의료원장 인사청문회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사회 분야 현안에도 관심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생활 중심, 실천 중심의 의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비전을 선도해 나가고, 조화로운 의회, 또 생산적인 의회, 즐거운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는 민주당 최충진 의원과 통합당 박정희 의원을 각각 2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했습니다. 최충진 의장 당선인은 시 현안에 해답을 찾고 시민의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세종대왕이 눈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머물렀다는 청주시 초정리에 초정행궁이 들어섰습니다. 세계 3대 광천수로 알려진 초정약수를 관광상품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세종대왕이 눈병 치료를 위해 행궁을 짓고 121일 동안 머물렀다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토대로 초정행궁이 준공됐습니다. 165억 원을 들여 20개 동으로 조성된 초정행궁에는 초정약수 족욕탕과 반찬 등속과 궁중요리를 시식할 수 있는 수락관, 세종대왕의 행적을 읽을 수 있는 전시관과 독서당이 들어섰습니다. 초가와 기와 6개 동에서는 유료 숙박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젊은 층들이 체험, 아이들 데리고 체험하는 거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조금 활성화를 시키면 초정약수를 홍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부 시설은 수정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왕의 업무 공간인 편전과 침전은 자격루와 혼천이 등을 활용한 과학체험관과 한글 교육관으로 수정돼 내년 상반기 문을 엽니다. 여기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치료도 하시고 그리고 한글도 여기서 아마 그 이제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초정행궁은 남한산성 행궁과 온양행궁을 모델로 지어졌습니다. 당시 초정행궁의 위치나 형태 등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역사 복원보다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를 테마로 한 관광 자원화에 더 치중했습니다. 복원이라는 표현은 할 수 없고 문화재라고도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저희가 아예 없었던 역사적 기록을 만드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역사적 기록에 나와 있던 사실을 이제 근거로. 또 초정행궁 인근에 249억 원을 들여 초정 치유마을이 들어서고 해마다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가 열리는 등 초정을 지역 명소화하기 위한 사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청주에 이어 충주도 우선 교통신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화재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출동 차량을 최우선으로 교통신호를 통제하는 건데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소방서에 화재 긴급 출동 지령이 내려집니다. 소방대원들이 차량에 탑승하고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지금 현재 호암동 쪽 주택 화재 발생하여 출동하고 있으니 금릉초 사거리 및
호암 사거리까지 2번 노선 교통신호 제어 바람 이상. 소방차가 교차로에 진입하자 출동 노선을 따라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고 막힘없이 통과합니다. 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해 도입한 우선 교통신호 시스템입니다. 긴급 차량도 신호가 연동되지 않으면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많은 차량들이 정체되고 또한 사고 위험도 아주 높아 긴급 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교통신호 시스템은 긴급 차량을 제외한 교차로 내 모든 차량을 통제합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는 물론 교차로 내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청주에 이어 도내 두 번째로 충주에 도입했는데 도심 지역 16.7km 구간이 대상입니다. 충원대로, 구건대로, 금봉대로 등 5개 구간 59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운영 예정이며 향후 그 현장 도착률 그 단축이라든지 신호제 성과 분석을 통해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선 교통신호 시스템을 도입한 청주권은 화재 출동 4분 22초, 구급 출동 5분 51초가 단축됐습니다. CJB 뉴스 김규수입니다. 오늘의 뉴스 초점을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조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뭐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수해 예방도 철저를 기해야겠죠. 네, 수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평소에 좀 그 대비를 잘하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하시는 길이고요. 네. 또 과거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네. 자, 우리가 3년 전에 정말 충북 지역 일부 지역에 굉장한 폭우가 내렸었습니다. 네, 2017년 7월 16일 휴일 아침이었습니다. 네. 청주와 증평, 괴산군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80mm, 1일 강수량이 무려 300mm에 육박했습니다. 네.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지만 그래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 예, 3년 전 수해 다음 날 항공 촬영한 영상입니다. 청주 무남생태공원 앞인데요. 예, 교량이 끊어져 버렸고요. 네. 차량 한 대가 처박혀 있습니다. 생태 습지를 조성하던 무심천 둔치는 거대한 진흙밭으로 변해 있고요. 흙탕물이 빠진 도로 곳곳엔 쓰레기 더미와 폐품들이 가득 늘려 있습니다. 네. 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증평 보강천인데요. 자풀을 잔뜩 뒤집어 쓴 트럭이 아이고. 콘크리트 보에 걸려 있습니다. 네. 예,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농경지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말 농가분들도 굉장한 피해를 봤었고요. 이제 영상을 보니까 당시 기억이 또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직 집계된 피해 내역도 혹시 있을까요? 네, 뭐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피해액이 894분으로 집계가 됐고요. 네. 주택이 무려 1,648채, 상가는 675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농경지는 무려 2,970헥타르가 매몰되거나 유실됐습니다. 비가 오래 내린 것도 아니고요. 반나절 잠깐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낸 겁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단시간에 엄청난 비가 내렸던 기억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피해 상황 중에 당시 이제 차량 침수 피해가 그렇죠. 굉장히 심각했었죠. 지금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당시 차량 침수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네. 보험회사가 사고 처리를 위해서 침수 차량을 한 곳에 모았는데요. 정말 엄청났습니다.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데요. 네. 청주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입구 유휴부지가 침수 차량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당시 침수 피해 차량은 모두 1,324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대형 트럭 같은 경우도 이제 분쟁이 있었잖아요. 네, 대형 화물차가 거기에 해당하는데요.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네. 수천만 원의 수리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화물차 자차 보험은 들어주는 보험사가 드물고요. 들더라도 금전 부담이 커서 차주들이 잘 가입하지 않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벌어집니다. 하천부지 주차장에 세워둔 화물차가 강물에 삽시갈이 불어나 미처 차량을 빼낼 새도 없이 네. 침수 피해를 당한 경우인데요. 실제 증평 보강천을 비롯한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차주들,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피해 보상을 강력히 요구했는데요. 아무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당시 피해 중에 그 복대동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이제 물이 그렇죠. 들어찼잖아요. 전기와 물이 끊겨서 주민들 진짜 몇 날 며칠을 고생을 했고요. 네. 가경천 또 성남천이 도심을 가로질러서 미호천으로 합류를 하게 되는데 당시 피해를 보면 지웰시티 앞에 교량 두 개가 있습니다. 서청주교와 성남교인데요. 네. 여기 교량의 교각들이 비스듬하게 가설되어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촘촘하게 또 낮게 가설됐기 때문에 물줄기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 물난리의 근본적 원인이 제공했고요. 네. 사실 이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요. 다 알고 있었던 건데 막대한 비용 때문에 재가설을 미루다가 당시 피해를 계기로 결국 재가설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사가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저희가 오늘 가서 촬영을 했는데요. 네. 현재 70%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남교는 오는 9월에 임시 개통이 되고요. 서청주교는 연말에 임시 개통이 된다고 하니까 이 일대 자주 지나시는 분들 올해만 좀 고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왕이면 좀 장마 전에 준공이 됐으면 좋았을걸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워낙 난공사라고 합니다. 네.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은 곳이어서 전면 통제를 할 수 없는 데다가 공간은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사거리 차량 흐름을 바꿔가면서 교량을 반쪽씩 가설하는 방법을 쓰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군요. 자, 이렇게 침수 피해를 좀 막으려면 새로운 시스템이 좀 도입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도심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쪽에서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요. 저지대의 빗물 저장 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우수관로의 용량을 늘려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도심 침수는 아시다시피 보통 빗물이 역류하면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침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를 해서 행정조직과 시민들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청주시가 11월까지 재난안전통합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한 게 바로 이 때문인데요. 시내 30개 주요 지점에 침수 감지 센서를 설치해서 청주시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도로의 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에게도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겠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상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 영동에 본교를 둔 유원대가 내년도 본교 입학 정원을 줄이고 충남 아산 캠퍼스 입학 정원을 그만큼 늘리는 2021학년도 입학 정원 변경안이 확정하면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동구는 상생협약 위반을 이유로 대학에 지급되었던 재정지원금을 환수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유원대는 상생협약 위반이 대학만의 책임이 아니며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도 살아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그 갈등의 현장을 서광석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14일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유원대는 대학 구조조정안의 하나로 2021학년도 입학 정원 중 영동본교 캠퍼스의 입학 정원을 140명 감축하고 충남 아산 캠퍼스의 입학 정원은 140명 늘리는 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5월 14일 날 140명 아산으로 정원을 이동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아산에 어떤 신설과들이 생기겠죠. 이런 것들을 신청을 했는데 유원대는 입학 정원의 부득이한 감축이 아니고 구조조정을 통해 영동본교 캠퍼스 인원을 빼내 충남 아산 캠퍼스로 정원을 넘기겠다는 것인데 영동군민들은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력하게 영동대학교를 규탄하는 정서가 군민들에게 지금 퍼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9일에서 31일 3일간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영동 군민에게 23,774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서 대학교육연합회와 교육부에 우리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12일 한국대학교육연합회는 유원대가 신청한 2021학년도 입학전형 변경안을 승인했습니다. 유원대 영동본교 입학 정원은 해마다 줄어 내년도에는 영동본교 460명, 아산 캠퍼스는 415명으로 조정되면서 본교와 캠퍼스의 입학 정원이 비슷해지는 기형적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대교배는 어쨌거나 이제 이게 뭐 총장이 권한이라는 걸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지역 정서라든가 국민의 뜻이 전혀 반영 안 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초 유원대는 영동군과 사전 협의를 통해 입학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었다고 말합니다. 지난 6월 8일 유원대가 영동군에 발송한 공문을 보면 아산 캠퍼스로 최소 인원만 이전하겠다는 의향과 함께 그 조건으로 이전 계획이 철회되는 인원에 대한 지원금을 요청하였고 지원금 규모 등을 검토 후 구조조정 결정 사항에 대해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영동군과의 협상은 끝내 결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기존에 지원해주던 그 버스, 통합버스비 지원금 7억 원이 있습니다. 그 7억 원을 작년 11월 달에 영동군에서 상생협약을 파기했다고 해서 지원 중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거를 철회해달라. 중단하던 거를 매년 주던 거니까 그거는 좀 지원을 해달라. 거기다 플러스 장학금 4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협상이 결렬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대학에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2010년 11월 당시 영동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아산 캠퍼스 이전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됩니다. 부명변경 철회하라! 2016년 9월 군민들은 격렬히 반대했지만 영동대가 유원대로 교명이 변경됩니다. 영동군은 유원대 영동본교의 학과와 학생을 아산으로 이전한 후에 아산 캠퍼스를 본교로 변경할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2016년 6월 28일 상생협약을 맺게 됩니다. 본교는 영동으로 한다. 그리고 본교 학생을 2,500명 정도 유지를 한다. 그리고 본교 학과 아산 캠퍼스 이전을 금지한다. 그리고 주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군과 협의를 해서 결정한다. 영동군은 유원대와 상생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 아래 2005년부터 15년간 대학에 약 225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원대가 본교 학생 2,500명 이상 유지와 본교학과 아산 캠퍼스 이전 금지 등을 약속한 상생 발전 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영동군은 지원금 환수가 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뭐 저희들 아직 입장은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니고요. 뭐 언론이라든가 지금 사회단체에서 그런 이제 요구가 있고 또 그런 계획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조금 법률적인 검토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편 유원대는 지원금보다 많은 비용을 사용했고 영동군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이걸 지원받은 대학기관에서는 감사한 일이죠. 학생들하고 교수들이 이 지역에다가 소비하는 소비금액을 따지면 그 10배 정도 됩니다. 이거 그게 상생인 거예요. 꼭 한쪽에서 지원해줬다고만 할 게 아니에요. 지원해주니까 또 지원을 받은 대학이 살아서 이 지역에서 소비활동을 하는 거예요. 또한 지난해에는 포도의 고장 영동군의 지역특성학과인 와인식음료학과를 일방적으로 폐과한 데다 영동본교의 호텔관광학과를 없앤 뒤 이와 유사한 호텔항공서비스학과를 아산캠퍼스에 새로 개설했다고 영동군과 시민단체들은 지적합니다. 우리 군의 혁신 산업과 관련된 과를 이렇게 폐과를 하면서 주민과 군과 협의를 통해서 했으면 그렇게 서운하지는 않겠는데 일방적으로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이에 대해 대학 측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영동군과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결정이라 인정하며 내년부터 와인사이언스학과를 신설하기로 결정합니다. 또한 신입생과 취업 등의 어려움은 대학만의 고민이 아닌 지역 전체의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와인 산업의 특성화를 이루고 있긴 하지만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아직은. 지역 자체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대학의 한 학과를 지역에서 몇 개 이렇게 기업이나 단체가 지원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지역에서 지원하는 비중은 많아봐야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결국 대학이 짊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유원대와 영동군이 갈등을 빚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학력 인구 감소와 지방대 기피 사태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대학들은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아슬아슬합니다. 왜냐하면 학력 인구 주는 거는 뭐 전국이 다 알고 있고 부모님도 학교에서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누구의 죄도 아니니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학령 인구가 주는 건 다 알지만 거기에 따라서 등록금이 줄고 있으니까 대학은 특히 사립대학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급여를 계속 올릴 수도 없고 교수 연구비도 삭감하고 모든 비용을 다 삭감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좀 여유가 있는 편인데도 이러니 그런 문제 제일 큽니다. 실질적인 재정 압박이 참 큽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지방대학들은 학규명을 바꾸고 학교를 통폐합하며
캠퍼스 이전 등의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애쓰지만 역부족입니다. 정부의 지원이 수도권 대학에만 집중되어 있고 대학 평가와 심사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고 있어 지방대는 갈수록 불리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지나친 대학 규제로 인해 취업을 위한 교육마저도 힘든 상황이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저희의 이제 해묵은 핑계죠. 아, 그건 안 돼요. 어떤 지침 때문에, 몇 년도에 어떤 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고치면 되죠. 그거는 상위 지침이 있기 때문에 못 고칩니다. 그런 규정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구석구석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 기업처럼 만약에 빠른 뭐 출장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 제일 늦게 따라가죠, 대학이. 갈수록 지방대의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21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이외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은 지금 이대로 가면은 인재 유출로 인해서 지역 발전 경쟁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지역에서 공부하고 성장한 인재들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지방대 출신 인재들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면서 이것이 동시에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려고 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중소도시일수록 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합니다. 지방대 몰락은 지역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경제 황폐화를 우려하는 지자체들이 대학의 목을 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영동 군민들은 생존을 위한 유원대의 결정도 이해하지만 구조조정 계획을 변경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가능하다면 이번에 정원을 아산으로 이전하려는 감축 계획을 과감하게 철회를 해서 영동군과 그냥 마음을 비우고 영동군과 대학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마음을 열고 한번 협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생존을 쫓아 수도권 진출을 꾀하는 유원대와 지역 경제에 미칠 타격과 파장을 우려하는 영동군 간 갈등은 갈수록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나 첨예하게 대립한다고 해결책이 마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냉정하게 머리를 맞대고 상생 방안을 차지할 때가 아닐까요? 대학이 영동군 내지는 군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해서 앞으로 조만간에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 갈등이 좀 봉합이 되고 또 대학의 그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영동군은 물론 정원 이동 부분에 대해서 불쾌감이 있지만은 현실적인 것은 또 현실로 받아들이고 자꾸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유원대가 군과 지역과의 관계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대학교가 발전하려고 하면 군민의 신뢰 그리고 지역이 상생하고 상생이 무엇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하고 지역사회에 적극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만 떨어졌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 다시 비구름대의 힘이 강해지면서 내일 아침까지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이번에도 5mm 미만으로 비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낮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내일 청주의 한낮 기온은 29도, 영동도 30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다만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오전까지도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제천 음성 20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하늘빛은 흐리겠고요. 한낮 기온은 청주, 괴산 29도 등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이른 오전부터 비가 그치겠고요. 낮 기온은 영동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낮 기온도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컷7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CJB 청주 방송을 추가한 후 여러분의 일상 등을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컷7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일상이 뉴스다. 뉴스 매거진 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